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맛있는 마켓 마지막 코너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셨던 그런 코너가 아닐까 싶어요. 자, 시장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10년만 같은 느낌? 이진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명성 앵커랑 저는 1년 만에, 그리고 명성 앵커 10년 만에 저 보는 것 같다고, 이 시간에. 아, 그러니까요. 네, 3주가 길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한데 길기도 했어요.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만드는. 아, 스튜디오 너무 넓어지고 좋아졌네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도 계속 방송을 하셨잖아요. 이제 네. 여도운 앵커랑. 예, 예, 했었죠. 예. 어떻던가요? 여기서 아.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저희 네. 삐쳐요. 아, 네. 네. 키움에 다들 프로세요. 네. 역시 우문현답으로 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문? 제가 우문이죠. 네. 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아유, 못 뺀 그 순간에도 우리 시장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오늘은 2200도 한번 찍고 내려왔어요. 찍고 내려왔고. 예. 철저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1950에서 2000 사이까지는 어떤 뭐 반등 차원에서 여기 통과되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그게 있었던 거죠. 어떤 길게 가기 위해서 건강한 조정. 그렇다면 이른바 뭐 그런 식의 기술적 어떤 변곡점에서 좀 접혔다 가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일단 열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그걸 해야죠. 시장에 순응해야죠. 그렇다면 이제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나기 직전에 말씀하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너무 중앙은행을 쉽게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중앙은행도 예. 쉽게 봤고 달라진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파워도 제가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중앙은행까지만 전해드렸어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인정합니다. 중앙은행의 힘을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소장님께서도 팔아야 될 이유도 보다는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기술적으로 뭘 보든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3주로 쉬었던 걸 기억이 네. 나요. 저희. 예. 예. 그러나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이게 납득은 안 됩니다. 지금의 장세가 납득은 안 되는데 또 투자하는 분들과 또 이렇게 옆에 해설하는 사람의 관점은 또 다르니까요. 이게 좀 납득이 되는 장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선 코너에서도 이승환 전문가님 말씀하시던 거 네.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악재투성인데 하는 날 올라가고 오늘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싶은 날 보면은 또 밀리고 네. 코스피 보세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까지죠. 저같이 또 기술적인 접근을 갖다가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이 61.8% 이 최근 이 고점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밀린 다음에 61.8%를 올라서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걸린 다음에 열렸단 말입니다. 열렸으면은 그 다음엔 이제는 아닌 말로 멈추고 나서야 멈추는 거예요. 어디서 멈춘다라는 말이 힘든 거죠. 지금 다만 이제 벌써 과매수 국민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네. 아래쪽 보조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코스닥은 뭐 훨씬 더 빨랐죠. 코스닥은 훨씬 더 빨라서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고점은 의미 있는 전고점은 770포인트밖에 없습니다. 네, 코스닥. 자, 그런데 네. 지난 주말까지 말이죠. 네. 지난 주말까지 전 세계 뭐 어쨌거나 제가 인포맥스 전체 화면에서 나오는 네. 세계 증시 가운데는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금년 들어서 플러스. 그중에 금메달이에요. 코스닥. 네. 1등입니다. 네, 11.87%. 나스닥을 제꼈어요. 9.38. 덴마크 8%대. 아르헨티나 8%대. 중국 심천 7.76. 좋은데 코스닥도 지금 먼저 달려온 게다가 여건 이 부분 보시죠. 이 부분 보시면 거래량에 있었으나 RSI에 있었으나 지금 이게
쭉쭉 뻗어나가기는 좀 이제 힘이 딸리는 구간은 온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 월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시점, 이 시점이 금융위기, 금융위기 그 뭡니까 이렇게 시작하기. 화면에는 커서가 안 움직이는구나. 네. 아쉽네요. 예. 여기 왼쪽에 예. 왼쪽 여기 고점 여기서부터 2007년 10월 말 이후 지금까지 왔는데 아까 금년 들어서는 금메달인데 남들 지금 나스닥 248%, 덴마크 145, 아르헨티나 아이고 이 아르헨티나만 해도 1,820. 와. 뭐 돈값이 떨어지니까 주식이라도 올라야죠. 예. 예.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 거기 비하면 우리는 거의 -7%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생각에서 명석이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응? 2007년 이후 지금 십몇 년 동안에 우리는 코스닥은 아직도 -6% 7% 버티면은 이거는 날아갈 일밖에 없네 싶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금년에 좀 코스닥 했네 싶으세요? 어떠세요? 되게 어렵네요. 어떤가 질문이.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좀 실망스럽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번에 기세를 봤을 때랑 그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그래. 비교하니까 그 이 월간 이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가지가 야 그러면 코스닥만큼 저평가된 시장 어디 있어? 줍줍해야지. 싸잖아. 그러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생각 저 시장이 뭐가 문제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남들 지금 그 세월 동안에 저렇게 올랐는데 그동안 풀린 돈이 얼만데 쟤는 애적 왜 저래? 뭐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한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차트가 중간에 하나 생략이 됐습니다만 코스피 위클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네. 또 이렇게 위클리 차트에서 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키움 뭐 영웅은 얼마나 좋습니까? 선 다 잘 네. 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클리에서 고점끼리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오늘 또 주춤거리는 게 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하락 추세선에 지금 머리를 대고 네. 아침에 개장 초에는 뭐 기세 좋게 출발했는데 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그거 하네요. 아마 외국인들 지금 공매도 지금 가능했다면은 개인들 지금 신용 쓰고 있는 개인들 죽이려고 덤빌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세게 밀어가지고 반대 매매 이끌어내고 네. 그게 아마 1950 라운드 2000 돌파하기 전에 한번 있었을 거고 네. 네. 지금은 뭐 그 계획이 깨지고 네. 있는 거죠. 그 계획이나 많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죠. 지표 실적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장은 경제에 속하는 거고 그 뭐 지표 이런 것보다 앞에 정치 안에서의 규제 어떤 법령 이런 것들이 보면 큰 흐름이죠. 그래 뭐 9월까지는 어쨌거나 황소들이 활개를 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얼만큼 오기도 왔고 그러다가 이제 지수물 흐름도 조금 찜찜하고 미국이 팍팍 안 쳐지고 하고 네, 그러다가 뭐 고용 지표 약간 야로가 있네 어쩌네 이러니까 말씀하신 김에 그 고용 지표 예.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게 시장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을 설명하고 해주고 계시느라 되게 힘드신데 고용 지표 역시 고마워요 약간... 명석 형과 고충을 알아주시는구나. 아, 너무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거기다가 무슨 방송만 하면 댓글이 아유 너 참. 언제 부자 될래? 이장에 그저 조심해라 이 소리만 3개월 동안 했다고 그런 것도 마음 상해요. 아, 최근 댓글 보시면 지금 댓글 보이시죠? 이진우 소장님 찐찐찐 진짜 전문가 예, 네. 찐 전문가님이라고 소장님 기다렸습니다. 진우 형아 안녕하세요. 형아님 형아 저분은 모든 분들이 형아가 되는 전 누나 김내 전 누님은 예. 아무튼 고용지표 얘기 네, 고용지표 얘기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이거 진짜 맞나라고 의구심을 가졌더니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좀 머쓱할까요? 아니면 아 뭐 저 정도야 그럼 무시할까? 예정에도 없던 기자 회견을 하면서 incredible, 나 진짜 유능한다고 뭐 트윗에 올렸어요. 예. 나 정말 유능하지. 뭐 그분 참 대단해요. 그분.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건 보세요. 지금 지난 4월 달에 4월 달에 2000만 개 없어졌어요. 일자리가. 예. 이 짝대기. 예. 4월 달에. 그러다가 이번 달에 다들 뭐라고 생각했나요? 한 750만 내지는 800만 개 정도가 또 일자리가 더 줄었을 것 같다. 비농업 부문에서.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실제는 250만 개 더 늘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요거 고전에 요거.
아니 이틀 전에 ADP 고용 지표 물론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난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렇죠 얘만 해도 그래도 한 276만 개 더 줄었다 그랬어요 예. 시장 예측은 한 900만 개 봤는데 그거보단 좋긴 좋았죠 이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 저 글로벌 모니터에 아주 이쁜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가져옵니다 요 노란색입니다 실업률은 네. 노란색인데 지금 4월 달에 14.7%였어요 오른쪽 끝부분에 이게 지금 13.3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위에선 뭐 잠시 잊어버리시고 네. 위에서는 그거예요 지금 설명은 아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는 사람에서 일자리 뭐 그럭저럭 풍성한데 하는 사람을 뺀 수치니까 네. 직이 확 치솟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고용시장 상황이 빡빡해진다는 얘기죠 저게 과거 두 번 다 뭐죠 음영처리된 부분 경기 침체 시기에는 네네. 실업률이나 이 수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예. 자 지금이 확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앞서 다 다루셨겠지만, 나 지금 출근은 안 하고 있지만, 취업 상태야. 라고 한 사람. 그러니까, 언택트 하신 분들. 그렇지. 이 사람들을 네. 갖다가 그냥 실업자로 안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일시적인 해고자 말이지. 그렇죠. 레이오프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만약에 실업으로 넣으면은, 막 대략 한 3월부터 3, 4, 5월치 다 이렇게 한 3%포인트 정도? 더 이렇게 높게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20% 언저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오죽하면 문신 장관이 20%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적은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좀 세게 나왔지? 아이고 뭐 자 알라 하지 말고 우리 한 3% 정도 깎았어 예. 이 얘기입니다. 깎았고 그런 얘기인데 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처음에 얼마나 놀랐어요. 660만 네. 명이 한 주 동안에 신규 실업수당 뭐 500만 명, 400만 명 하다가 지금 최근에 뭐 180만 명 이런 식이었는데 매주 이 정도 2,300만 명씩 그래도 줄긴 줄어도 이렇게 신규로 야 그래도 연속적으로 계속 받던 사람은 조금 줄지 뭐 좋습니다. 막 그렇다 치고 근데 요거 한번 보시죠. 이제 제로헤지에 들어가니까 이제 도이치뱅크의 리포트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는 그래프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봅니다. 예. 지금 이거 133밀리언, 즉 100만 1000만 억이니까 1억 3,300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의 토탈 지금 취업자 수. 근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쭉 취업자 수가 이렇게 늘다가 1억 5천만 명도 넘다가 지금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과거에 경기 침체 구간에는 이렇게 뚝뚝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만큼. 자 지금 이제 다들 믿는 구석은 뭐죠? 경제 재개했으니까 확 그쵸, 금세 원위치 할 거야. 네. 뭐 이런 생각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파트타임 비중입니다. 파트타임의 비중이 과거 어떻게 해요? 경기 침체 기간 때마다 파트타임 그러네요. 비중이 확확 올라갔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하이웨이지, 빨간색은 하이웨이지. 저 그다음에 위에 있다가 툭 마이너스로 떨어진 쪽 보라색 쪽 이런 쪽으로 가면은 하늘색 이런 쪽으로 가면 로우 웨이지 저임금 네. 미디엄 웨이지 뭐 중간 정도 임금 네. 즉 고임금 이 사람들은 덜 잘렸는데 평소 이렇게 임금이 낮았던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고 어려운 사람도 어려웠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고용지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위쪽에서 이거 뭐 지금 뭐죠 less than a high school media diploma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되는 경우 실업률이 확 치솟죠 저 아래쪽으로 오니까 뭐죠 적어도 학사 이상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세상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안티파도 있었고 중국 뭐 샬라샬라 거리는 중국 사람들도 뭐 백악관 앞에서 뭐 떠들어가면서 시위하는 것도 동영상이 잡히고 했던데 네. 미국인들 가운데 약탈과 방화하는 사람들 중에는 방화로 치닫는 사람들 중에는 저런 어떤 그것도 있을 겁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은 전체 그거예요. 전체 인구 대비 고용 이 뚝 떨어지는 모습. 네. 자 이런 식인데 이제 안 좋다는 거죠. 뭐 오늘은 이거 소개하는 걸로 그거 하겠습니다. 네. 한번 웃고 마시죠. 2016년 4월 4일 트럼프 후보 시절. 공화당에서 이제 한참 유력한 후보로 됐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끔찍한 리세션 경기 침체를 갖다가 예고하고 있다 이거 제가
키움에서 했던 걸 생각해보니까 이거 제가 시장도 포기한 지 4년이 넘었군요. 네. 그런가 봐. 이거 전에 한번 했던 거거든요. 그러네요. 미국 경제가 거대한 침체로 향하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끔찍한 선택이다. 아. 두 번째 레토릭. 현재 미국의 진짜 실업률은 노동부가 공개한 5%보다 훨씬 높은 20%쯤 될 것이다. 당선되면 4년이 아니고 8년에 걸쳐 19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완전히 없앨 것이다. 죄송하겠다는 얘기는. 제일 밑에 말은 네. 지금 현재 거짓말이고 그렇죠. 국가 부채가 네. 로켓처럼 치솟고 있고 네. 그 당시 5%에 20% 버티면 바이든은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나와야죠. 14%? 야, 그럼 25%는 되는 거 아니야? 내 주위에 4명 중에 1명은 놀던데 이렇게 패러디 하면서 치고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점잖게 그러니까 너무 맨날 그렇다. 예. 슬리피 조 소리나 듣는 거죠. 예.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때 5% 때 내 보기에 20%인데 근데 지금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한 3%포인트 깎아가면서 이렇게 또 기자회견하면서 나 잘났지 뭐 이런 세상이죠. 시장은 뭐죠? 그래 좀 속아도 돼. 우리 알아. 속아도 되는데 장 좋잖아. 그러니 이걸 그냥 한 줄 단신으로 처리하고 마는 거죠. 만약에 장이 빠지면은 왜 빠졌는가를 갖다가 기자든 애널리스트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말이지. 뭐 중국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장이 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것 때문에 장이 간다가 장이 가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장은 더 갈까요? 장은 더 갈 것이냐? 예, 과매수 국면은 맞는데 그렇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주식에서 돈을 뺄 만한 이유가 안 보여요. 돈을 아직 뺄 이유는 없죠. 지난주 20위 하는 거 보세요. 시장에서는 7,500억 유로 정도 생각해 연말까지 7,500억 유로 소위 말하는 팬데믹 이머전시 퍼처스 프로그램 PPP. 근데 지금 뭐 유로존 지표 안 좋아서 한 5,000억 유로 더 써올 것 같아 했더니만 그래? 6,000억 유로 조금 더 얹어줄게. 네. 그리고 내년 6월 말까지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자 미국 다우지수 갑니다. 자 가시오.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나왔던 이 갭이 금요일날 나왔던 갭인데 혹시나 오늘은 옆으로 대충 기다가 모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FOMC 결과 보고 갭다운이 나오면 이거 기술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네. 간다고 현재로서는 인정. 독일 날아갑니다. 아, 여기도 센데. 네. 예. 이태리 뭐 하다못해 야전 61.8%라도 가시죠. 네. 일본 니케이 세 번 막혔던 저기 가죠 뭐. 코로나? 일본도 한국도 조금 이렇게 전체 확진자 수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월가의 분위기입니다. CNBC 갑자기 말이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V-shape recovery 이걸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V자 그러면서 반등. V자 반등. 네. 그러면서 stock market headed right 시장이 증시가 몰았네. 이게 CNBC입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저기 마켓워치 들어갔더니만 You should be nervous. 좀 신경 써야 될 텐데 조심해야 될 텐데 지금 아주 전설적인 머니 매니저들은 증시 비중을 55%에서 25% 낮췄어. 네. 작은 제목 보세요. 주식은 비싸고 이코노미는 테러블 경제는 테러블 하다면서 그러고 이사파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명석이 그거 보셨나? 조스예요. 조스. 조스요? 조스 1편에 이 가운데가 주인공인데 그 해변에 그 낙없는 경찰서장인데 지금 뭔 소리를 하나 하면은 네. 상어가 나타난다니까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진이에요. 네, 아~ 네, 월가는 지금 저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를 것 같은 분위기도 있지만 그 반대 얘기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궁금한 거는 네. 목요일 날 이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아왔고 오늘은 또 선물에서의 선물 매도가 많은데 네. 과연 지금 이거 매개 줄란지 궁금해요. 오션 만기일 날 이번 쿼드러플 때 오션 만기일 때 먹여줄 것인지가 궁금하고 지금 뭐 양방 매수한 쪽은 다 지금 뭐 대박 났습니다. 네. 양방 매수, 콜 매수, 푼 매수 이렇게 했던 쪽에서 푼 매수 그만큼만 날리면 되지만 이게 지금 몇 배인데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 이번에는 그대로 먹여줄란지 뭔가 외국인들이 공매도라는 어떤 강력한 수단이 제안을 받는 가운데서도 네. 기어이 우리 허락 안 받고 그렇게 돈 쉽게 벌었을 때 이렇게 나올란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외국인들의
만기일의 네. 이 두 가지를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심각한 얘기한 것 같은데 즐겁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네. 막 즐거워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한테 조금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3월 19일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원하게 간다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이까지 온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신나고 계세요. 저 하나 바보 되면서 장인까지 온 겁니다. 저까지 이제 막 갑니다 하는 순간이 제일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휴먼 인덱스가 되시는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